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선 북한 이슈에 묻혀 특히 기초단위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 당선인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고 민선 7기의 구정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김인정 기자가 민선 7기의 구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당선인들은 굵직한 개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임태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낙후된 동구 골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서대석 서구청장 당선인은 빛고울 노인타운만큼 큰 제2노인복지타운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청와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국가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와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려야 된다 이런 생각. 김병래 남구청장 당선인은 한전공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을 남구에 유치하고 푸른길공원을 하나 더 만들고, 문인 북구청장 당선인은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법 테마파크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인도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 확충도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동구는 마을별 복지 거점센터를, 서구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광산구는 공공돌봄센터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체로 각 구의 현안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골고루 공약에 포진됐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과 권한 때문에 이할 자치라는 지적을 받는 기초단체장의 역량으론 지키기 힘든 거대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관행처럼 내걸렸습니다. 중앙당이나 아니면 뭐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거 풍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특히 민선 7기 광주자치구의 경우 기초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돼 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화두에 새 지평을 열어야 할 민선 7기가 낡은 관행, 한기와 작별하고 동네 속으로 얼마나 더 파고들 수 있을지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